0023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CC입니다. KCC는 동사는 1958년 창사 이래 건축 산업용 자태와 도료, 실리콘 및 첨단 소재를 생산하는 종합정밀화학 기업임 수익을 창출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주요 영업 부문을 건자재, 도료, 실리콘, 기타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음. 건자재 부문은 PVC, 석고보드 등이 있으며 도료 부문은 선박용, 자동차용 도료로 구분됨. 동사는 건축자태의 내장재 및 보온단열재 대부분 품목에서 동종업계의 선두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 기업 개요 -1958년 8월 건축자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1973년 6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건축자태, 자동차용 및 선박용 도료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함.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KCC, 싱어포어, PTE, LTD, KCC 페인츠 SDN, BHD, 등의 여러 해외 법인이 있으며 도료 및 실리콘 등의 사업을 영위. 대시 2020년 1월 유리, 홈CC 및 상재 사업 등을 인적 분할하였으며 현재 자동차용 도료, 선박용 도료, 건자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임. 재무 대시 실리콘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무기단열재 등 건자태 판매 증가, 건축용 및 공업용 도료 수요 증가, 주요 제품 가격 상승, 시공 부문의 지속적인 수주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확대된 바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상승에 그침, 금융수지 개선, 법인세 비용 감소 등으로 순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대시 선박용 및 자동차용 도료 수요 증가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건설 투자 위축에 따른 건설 자재 및 건설용 도료 부진, 실리콘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8월 28일 기준 장마감 KCC의 시가총액은 1조 8,52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CC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49위입니다. KCC의 상장 주식수는 888만 6,400일 흔한 주입니다. KCC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CC의 PER/A/P이고 추정 PER/A/P이며 동종업계 PER 17.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 53.6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81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9만 5,90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83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0배, 70만 1,21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8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8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338억 원, 3,888억 원, 4,67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 609억 원, 마이너스 532억 원, 287억 원입니다. KCC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6번지 32%이고 유보율은 11,128.9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43.41이며 전일 대비해서 24.27 더하기 0.9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9.38이며 전일 대비해서 10.00 더하기 1.2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C의 2023년 8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0만 8,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9만 7,900원보다 1,600원만큼 상승